뭐 답답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도 예산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나온 얘기들을 뭐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12월 2일 날 뭐 예산 심사 마지막 날까지 통과되기는 힘들 것 같다. 이게 좀 중론이고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느냐라는 그럼 그 쟁점들이 어떤 것들인지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예산안 심사가 맨날 초치기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심의가 완료됐나요? 예, 원래 여야가 그 30일 오늘이죠. 예. 그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 통과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이 예산안 심사도 아직 제대로 마치지 못했거든요.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정된 그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면 국회 그 예결특위 소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 뭐 21일 또는 22일로 봐야 된다면 지금 9일 또는 열흘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국민의 혈세로 만든 이 예산을 470조 5천억인데 그렇죠. 그거를 그 살핀다는 것은 슈퍼맨이 아닌 다음에는 그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네. 이제 소소위에서 지금 살펴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보대요. 예. 예. 이거 명칭이 굉장히 깁니다.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고려안건 심사 소위원회. 그래서 소소위라 그러는데요. 네. 이제 이러다 보면은 거기는 이제 공개가 안 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밀실 또는 밀실 협상 뭐 이런 거로 여야 주고받기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좀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민들이 매년 그 얘기를 듣네요. 근데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가장 그 양측 간의 입장차가 벌어져 있는 거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은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 다른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대개 보면 이제 세율을 강화하는 것, 종부세율을 강화하자, 뭐 지방재정 분권에 관계되는 거를 또 강화하자. 한국당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법인세를 인하해야 뭐 경제가 산다. 또 2주택자 세 부담을 뭐 좀 완화하자. 이 중에서도 아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종부세법 개정안이 저는 최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 예. 정부 여당은 아무래도 강화, 종부세를 강화해서 이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바른미래당이나 한국당은 주택가격이 이미 급등했으니까 종부세를 완화해야 된다.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그 접점을 찾기 어려운 거 아닌가. 사실은 그 사립학교 그 회계 문제 관련돼서 뭐 그 소위 말하는 박용진 3법 가지고도 네. 서로 완전 반대되는 얘기 하는 거 보면 참 인식의 이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참 크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세상을 되더군요. 똑같은 세상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렇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야 3당에서 선거개혁법 관련해서 이제 이거를 이 예산과 연계해서 지금 이제 네.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예산안은 좀 다른 일부 선진국들처럼 정쟁의 도구로 좀 이렇게 악용되지 말고 네. 그냥 예산은 네. 예산대로 좀 깔끔하게 하면 안 되냐라는 그런 네.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국가재정법을 좀 개정을 일단 좀 하는 게 어떤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지금 국회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회로 언제 넘어오냐면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이니까 9월 3일 날 넘어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 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니까 12월 2일. 그러면 90일 살펴보는 건데요. 이런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90일이나 살펴보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이 기간이 뭐냐면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요 기간하고 정확히 겹칩니다. 아, 그러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만 열을 살펴보는데 보통 10월 중순 뭐 10월 말 이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개 보면은 뭐 한 달 아니면은 뭐 2주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된 다음에 예. 그 늦어지는 게 점점 더 늦어지고 있어요. 2015년에 그렇더라고요. 50분 늦어졌고요. 예예. 예.
2016년도에 4시간 늦어졌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12월 6일 날 4일 있다가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늦어지는 기간이 점점 그 연장되는 거로 봐서는요. 네. 그 이런 저 그러니까 90일 정도 보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안 정부가 제출하는 시점을 예. 훨씬 앞당겨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또 다른 나라 선진 외국처럼 예결위를 그냥 특위로 묶어놓지 말고 그렇죠. 예예. 예. 상시 가동하려면 이제 상임위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정도는 일단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주제 가지고 이 시기쯤에 교수님과 같은 주제로 통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성대 이창원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